디렉터가 1분 만에 들려주는 사마인의 전설 원인. 아주 빠르게 지나갈 테니까 집중해주세요. 준비 시작! 고대 파르올론족은 에린으로 배를 타고 들어왔다. 그 당시 세 함대 중에 한 함대만이 상륙을 하였는데 상륙하지 못한 죽은 파르올론의 망령이 이승과 저승이 가까워지는 사마인을 틈타 에린을 침략하려고 한다. 파르올론족의 망령들은 이전에도 에린을 침략하기 위해 나침반을 그려진 거울을 이용하였는데 크리스텔이 그 거울을 공인하여 침략을 저지하였다. 우연히 공을 깨버린 셰넌의 빙의한 망령은 밀레시안을 이용하여 공인을 완전하게 풀고 에린을 침략하기 위한 계략을 꾸민다. 덤바텐의 사제 크리스텔은 밀레시안에게 파르올론의 망령들에게 대한 설명을 해주며 침략해온 파르올론의 함대를 살피고 그들을 저지해달라고 부탁한다. 파르올론의 공주이며 망령들을 이끄는 라그네는 밀레시안의 동료로 위장하여 배를 끌어들여 밀레시안을 죽이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밀레시안의 설득당해 배를 다시 저승으로 돌려보낸다. 라그린네를 지배하는 망령의 진짜 주인인 세라는 라그린네의 배신을 분노하며 자신이 직접 나설 것을 다짐하며 이야기를 끝낸다. 세라는 이번 메인스트림 G24에 등장하여 다시 부활을 꿈꾸고 사마인에게도 곧 다시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한다. 끝! 아니 이거 하라고요? 아 이건 아니잖아.